이번 제너럴 리딩 주제는 여러분, 청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꼭 청춘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의 영원한 테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과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혹은 진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집중력을 향상시켜주시고 한번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카드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긴장 푸시고 간절한 질문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한 가지 카드만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순서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1번, 3번, 2번, 4번, 5번입니다. 그러면 바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는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입니다. 추가 카드 이용해서 한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신이 뭔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지금 다 너무 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마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분들과 더군다나 인연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는 좋기는 좋은데, 지금 그 감정의 선이 진짜로 이게 딱 우리가 만나서 사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감만 있는, 예를 들면은 남사친이 됐든 여사친이 됐든 그런 식의 관계인지 그런 부분들로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뭔가 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마음인데 누군가가 한 번만 딱 뭔가의 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 손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데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굉장히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선뜻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진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도 많고 흥도 많고 서로 어떻게 보면 막 감정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고 했죠. 그런 분들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됐건 남자분이 됐건 뭔가 먼저 한 번은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 그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는 나를 간보고 있는 거고, 나 스스로도 타이밍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지만 서로 다 간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너무 급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도 순간에 호감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두고 봤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물러났었을 때 조금 더두 달, 세달 정도는 시간 차이를 조금 두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구적으로도 뭔가 그냥 친분으로서도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손한 번만 먼저 딱 내밀어 주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은 있다입니다. 다음은 3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똑같이 추가 카드 이용해서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가 얇은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변에서 당사자들보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남의 말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솔직하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지 되는데,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엔 또 뭐가 있냐면 전혀 몰랐던 사람을 새로 소개를 받아서 만난다던가 그런 것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뭔가 지인의 지인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어느 정도라도 한 번이라도 안면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인연이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온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본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면에 주변의 어떤 얘기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나도 같이 귀가 얇아져서 또 인연을 조금 놓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지 될게 아직 뭔가 선뜻 호감으로 보기에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상대방 자체가 나에 대한 호감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성급하게 뭔가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러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좌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인지, 나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이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도 나에 대한 호감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일단은 섣부르게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주변에 어떤 말을 휩쓸려 가지고 그 어떠한 것들도 당사자가 확인한 게 아니면 조금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이런 식으로 좀 신중하게 하나씩 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는 삼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번 카드입니다. 바로 추가 카드 뽑고 리딩 해보겠습니다.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일단 처음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그런 분을 마음에 담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뜻하고 생각하지도 않게 지금 서로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제약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당시에 뭔가 마음을 증명을 해서 연애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오히려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다른 환경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순 없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감정에 충실해지셔서 한 발짝 나갔을 때더 좋은 인연법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내 일터에서 관련된 사람을 뭔가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럽고 뭔가 위축되고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또 연인이 관계가 되고 발전을 했었을 때 뭔가 구설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맞춰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조금 그런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그 차이가 조금 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만난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금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도 그냥 보여지는 친절이나 그런 게 아니라 호감을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대.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고 신중한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용기 내서 마음의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카드를 또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사람이 다 때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를 자꾸 주저하시다가 기회를 놓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셔서 좋은 인연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카드는 먼저 카드를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 추가 카드를 조금 볼게요.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내가 남들이 막 연애를 하고 아니면 뭔가 결혼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연찮게 기회가 되고 인연이 닿아서 온 분들하고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모르게 딱히 한 가지로 아, 이 사람이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 상대방의 단점이라든지 내 성에 차지 않는 어떤 한 부분들 때문에 인연을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카드를 만약에 뽑으신 분들 중에 혹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 이뤄질 사람은 아니다라는 기운이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간다든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조금 신중히 넘어가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 자체가 지금 뭔가 사람이 한 명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나고 나도 그 다음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요분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과 뭔가 결혼을 하고 뭔가 선택과 결정을 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모두 보류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이후에도 내 인연이 끝나지는 않았으니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나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결혼을 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5번 카드입니다. 5번 카드도 마찬가지로 먼저 메인 카드 보고 나서 추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5번 카드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것 같고, 굉장히 설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충동적으로 어떤 감정이 앞서서 이게 호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뭔가의 관계가 시작된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오래갈 인연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생각보다 나를 뭔가 오랫동안 보고 갈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 모두 다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작한 관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당시 잠시 잠깐은 좋겠지만 그 뒤에를 봤었을 때 이분들은 또 재밌는 점은 서로가 호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성격적인 부분이나 성향이 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번에 냄비처럼 확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또 이게 순간에 또 오히려 닮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그냥 순간에 너무 좋았다가 그 뒤에는 처음엔 좋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조금 모든 게 불이 붙는 것도 빠르고 식는 것도 빠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의 크기가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일이냐 사랑이냐를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거나 갈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새롭게 뭔가 나아가는 것보다는 내 원래의 인연법들을 더 많이 챙기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지한 만남이라든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마디로 좀 나쁜 말로 필이 팍 꽂힌다 이런 분들이 있었었어도 뭔가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잠시 잠깐의 결과로는 또 그만큼 불이 붙어서 확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끌릴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